YGU 영산대학교는 당신이 원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펼쳐지는 미래 세상을 예상해 보셨나요? 하늘에는 드론이, 땅에서는 무인 시스템 자동차가, 바다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물품을 실어 나르는 크루즈선을 상상해 보세요. 우리 YGU 영산대학교는 이런 멋진 미래를 펼쳐나갈 여러분을 응원하며 이러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여러분께 제공합니다. YGU 지혜로운 인재가 세상에 빛이 됩니다. 부산시의 전략산업인 마이스 특성화 캠퍼스를 지향하는 해운대 캠퍼스는 전시, 관광, 호텔, 조리, 항공, 그리고 웹툰, 미용, 방송, 연기, 디자인 등과 관련된 마이스 관련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운대 캠퍼스에는 호텔 관광대학과, 아트앤테크대학, 그리고 창조인재대학과 같이 3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미래 수송기기 특성화 캠퍼스인 양산 캠퍼스는 주변의 주요 산업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과 관련, 보건 관련, 공직인재 관련 학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양산 캠퍼스에는 스마트 공과대학과 창조인재대학, 보건의료대학, 성심교양대학 4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80여 개의 4년제 대학들 중 우리 YGU는 어떤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을까요? 그 장점은 우수한 교육성과, 탁월한 교수진, YCMP 취업지원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수한 교육성과입니다. 먼저 우리 YGU는 2018년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대학 기본 역량 진단에서 제일 상위 등급인 자율개선대학으로 평가받은 데 이어 최근 2019년 대학 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부산권 대학 탑3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도 인증을 받았으며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QS가 평가한 대학 랭킹에서 전국 대학 공동 31위, 동남권 공동 4위, 부산권에서는 공동 2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성과는 2021년 제61회 국가고시 전원 합격한 간호학과, 제37회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고시 전국 수석한 의료경영학과, 2020 현대그룹 대학 연극 뮤지컬 페스티벌 연극부문 단체상 대상 연기상 수상한 연기공연예술학과, 제6회 동서발전 정보보안대회 최우수상 수상한 사이버보안학과, 국내 유일 미국연계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물리치료학과 등과 같은 특성화 교육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YGU의 두 번째 강점은 탁월한 교수진입니다. YGU에서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우수한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4년간 부산 백스포 대표이사를 역임하셨던 컨벤션 최고 전문가 함정우 교수님, KBS 시사 프로그램 최고의 진행자 이경찬 교수님, 대한민국 미용명장 1호 김진숙 교수님, 대한민국 대표 한식 전문가 요리명장 강현우 교수님, 대통령도 인정한 대통령 전용기 승무원이셨던 박지연 교수님, 네이버 현역 웹툰 작가이신 최혜웅 교수님, 대한 패션 디자이너 협회장이신 국내 정상의 패션 디자이너 조명래 교수님, 과학수사와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전문가 오규철 교수님 등 전공 관련 산업체 실무 현장에서 최고의 정점에서 활약하셨던 교수님들이 직접 학생들을 지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YGU의 세 번째 강점은 영산대학교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취업 프로그램 YCMP입니다. YCMP란 영산 커리어맵 프로그램의 약자로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배출을 위해 특화된 YGU만의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YCMP는 YGU에 입학하여 1학년이 되면 지도교수님이 정해지고 담당 교수님과 함께 미래의 목표를 세웁니다. 그 목표는 막연한 목표가 아니고 구체적인 직장과 직무까지 고려한 목표입니다. 2학년이 되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이나 국내외 공모전 등에 도전하고, 3학년이 되면 전공 관련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 등을 통해 구체적인 실무 능력을 다지고 각종 리더십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리더십을 키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4학년이 되면
인턴십 과정을 통해 해당 전공에서 갖춘 실무 능력을 현장에서 직접 발휘해보며 전공 실무 역량을 다듬게 됩니다. 이렇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YCMP 시스템을 통해 졸업 시에는 충분한 실무 능력이 배양된 인재로서 사회에 진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YGU에 입학하여 YCMP를 비롯한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임해준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특급 호텔, 컨벤션 센터, 항공 승무원, 경찰 공무원, 변호사, 대학병원, 방송국,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등 사회의 다양한 곳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YGU의 네 번째 강점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YGU는 세계의 많은 대학들과 다양한 학생 교류 협정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 국가의 다양한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어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해외 자매 대학과 영어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유럽 배낭여행을 지원하는 성심 홍익 인재 양성 프로그램과 해외 봉사 프로그램과 같이 인성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YGU에서는 학생들에게 글로벌 감각과 해외 현장 실무를 동시에 익혀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 교육 과정 이외에 다채로운 활동을 통해 진로를 설계하고 취업 준비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캠퍼스 생활에 대한 소개입니다. 양산 캠퍼스와 해운대 캠퍼스에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를 마련하고 있어 현재 약 1,400여 명의 수용이 가능하며 기숙사 내에는 식당, 인터넷 카페, 교내 호프집까지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여러 대의 스쿨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산 지하철 4호선을 이용할 때는 영산대역에서 하차하면 편리하게 등하교가 가능하며 양산 캠퍼스에는 부울경 광역전철이 노포동, 서창, 울산역으로 운행 확장되어 편리하게 등하교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는 YGU 영산대학교에서 입학 전형을 담당하고 있는 정순기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우리 대학에 대한 소개를 잘 들으셨나요? 지금부터 우리 YGU 영산대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2022학년도 편입학 입시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의 편입학 전형은 일반 편입과 정원의 학사 편입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성적 반영 방법은 전형과 상관없이 지원 학과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우선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등 보건의료 계열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전적대학 성적 100%만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전적대학 성적 증명서만 제출하시면 별도의 전형고사를 치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물리치료학과 및 치위생학과의 경우 전적대학 성적 50%와 영어 공인 성적 50%를 반영하게 되며 간호학과는 전적대학 성적 50%, 면접이 50%가 반영되므로 면접고사를 반드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편입학 지원 자격입니다. 먼저 일반 편입학의 지원 자격을 보시면 크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4년제 대학의 2학년 이상 수료 요건을 충족한 자로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의 경우 위 자격 요건에서 공인 어학 성적을 제출하셔야 하며 의료경영학과는 4학년으로 입학하기 때문에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졸업생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원의 학사 편입학의 지원 자격은 4년제 대학 졸업자 등 동등 이상 학력 인정자에 대하여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간호,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는 일반 편입과 마찬가지로 공인 영어 성적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전형별 지원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지원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입학 장학 소개입니다. 우리 YGU 영산대학교에 편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첫 학기 등록금의 90%가 지원되고 나머지 3학기의 등록금은 50%가 면제됩니다. 편입생 여러분들의 학비 부담을 저희 YGU가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편입학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입니다.
해운대 캠퍼스는 총 4개 단과대학, 25개 학과 및 전공이 있는데 살펴보면 호텔 컨벤션학부, 조리예술학부, 항공관광학과 등이 있는 호텔관광대학, 미용예술학과, 패션디자인학과, 웹툰영화학과 등이 있는 아트앤테크대학, 해운항공드론물류학과가 있는 창조인재대학,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아동가족상담학과 등 성인학습자를 위한 미래융합대학이 있습니다. 양산캠퍼스는 3개 단과대학, 15개 학과 및 전공이 있는데 살펴보면 경찰행정학부, 법학과, 태권도학과, 동양무예학과 등이 있는 창조인재대학, AI 컴퓨터공학과, 드론공간정보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가 있는 스마트공과대학,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치위생학과, 의료경영학과가 있는 보건의료대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형 일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편입학 원서 접수는 2022년 1월 3일부터 7일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정확한 일정 및 모집 인원 등은 다가오는 11월경에 홈페이지를 통해 확정 공고될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YGU 영산대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은 언제 어디든 열려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이나 입시 상담 게시판 등 다양한 소통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GU 영산대학교 편입학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